네, 오이동에서 내려가지고 보통 이쪽 길로 올라가면 도전사를 통해서 이제 백운대로 올라가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왼쪽 길로 통해서 소기천 코스로 대동물 갔다 갈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대동물까지는 1시간 정도 넉넉히 잡고 올라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옆에 능선 같은 경우는 진달래 능선인데요. 이쪽으로 가도 대동물 통하고 이쪽으로 가도 대동물 통하는데 좀 더 가파르게 대동물 가는 방향에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소기천 코스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마각교회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주차금지로 막혀 있지만은 이 길로 가야 소기천 코스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. 저 뒤쪽으로는 백운대가 보이고요. 그 옆에 길로 대동문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대동문까지는 2.3km니까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보니 여수터에서 물을 마셨는데요. 유명주 커피라서 시원하게 물 마셨습니다. 이제부터는 좀 경사가 가파라지고 있는데요. 저기 길을 계속 올라가면 저 하늘 열린 곳이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. 이제 대동문까지 1km가 남았는데요. 이쪽이 양지라서 그런지 눈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제가 오늘 아이들 놓고 왔습니다. 산행을 마치고 아이들 말린다고 놔뒀었는데 배낭에 챙기지 못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산행 코스는 최대한 양지 쪽으로 가면서 바닥이 얼은 곳을 피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 코스는 침엽보다 이렇게 단풍나무나 화력소가 많기 때문에 가을 오게 되면 되게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런 겨울철에는 앙상하게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. 대동문에 가까워지니까 눈이 곳곳에 보이는데요. 대동문을 지나면은 반대편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좀 쌓여있을 겁니다. 마지막 좀 신나는 오르막 코스라서 숨이 가파르긴데요.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.
대동문 도착했습니다. 대동문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쉬는 곳인데 이런 시간에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백운대에 갈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능선을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대동문에서 보금문, 대성문, 대남을 거쳐서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. 대동문부터 이렇게 북한산성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데요.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소프트셸을 입고 칼바이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이는데요. 하늘이 전체적으로 뿌얘가지고 더 멀리는 안 보이네요. 성흥역길로 사람들 많이 다녔기 때문에 눈이 왔던 자리가 지금 굳어가지고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. 내리막길 때는 당연히 아이젠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막 때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면 미끄러지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. 또 아이젠 안 챙겨졌기 때문에 반대편 내려갈 때는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. 대성문에 가는 길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경치 멋있네요. 칼바이도 보이고 대성문 방향 그리고 저기 브람산도 보이고요. 설악산도 보이고 도봉산 그리고 백운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.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또 줄을 잡고 올라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. 개운대가 보이고요. 이 앞쪽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. 서울시내도 다 볼 수 있네요. 저 서울시내 어디서 보이는 롯데타워도 볼 수 있습니다. 좀 더 갈 생각이었는데 저쪽 부분은 눈이 많고 바위 구역이라서 이제 중간에 길로 해서 하산할 생각입니다. 위에 정자가 있어서 위에서 잠깐 쉬면서 그전 라면을 먹을까 생각했는데 이쪽이 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옆에서 옮겨놨습니다. 보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나무 의자랑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쉴 수 있는데요. 반대편에 보면은 백운대가 보이기 때문에 백운대를 보면서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. 대성문에서 좀 쉰 다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쪽은 역시 양지라서 눈이 별로 안 쌓여 있는데요. 아이들 없이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려오는 방향 정릉 탐방센터를 잡았습니다. 이쪽 방향은 확실히 눈이 안 쌓였는데요. 이제 경사가 좀 가파라졌네요. 반대편에 보면은 저쪽이 칼바이 능선인데요. 저쪽을 통해서도 역시 정릉 탐방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.
무거운데요? 길이 꽤 가파르네요. 네, 전문 결과 내려왔습니다. 아이디어 없이 왔는데도 다행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.